안녕하세요, 오이저입니다. 요거 7740 이렇게 이제 뭐 사용하다가 아니면 물건을 설치하는 과정 중에 헤드가 이쪽 안에 있는데도 인식이 안 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럴 경우에 한번 초기화하는 방법 해볼게요. 기본적으로 궁극기는 마개 이렇게 생긴 거는 요 마개가 열려 있어야 되고 이쪽이 공기방어 잉크가 없어야 되고 잉크가 이쪽이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요 밸브는 이렇게 열려 있어야 돼요. 잠겨져 있으면 안 돼요. 이렇게 공급이 되는 거예요. 그 공급기를 세 개 크게 공급기, 헤드, 본체 있으니까 공급기 제거하고 헤드 빼고 전원 껐다가 켰다가 한번 해볼게요. 우선 덮개를 열어주세요. 덮개가 오면은 이렇게 가운데로 이렇게 잉크 카트리지가 옵니다. 요 네 개를 빼줄 거예요. 일단 호스도 빼주고 이렇게 조여져 있으니까 풀 수 있게 뒤쪽에서 풀어주면 돼요. 그리고 이거 빼기 전에 사진을 하나 찍어두세요. 다시 설치할 때 요 U자 모양 선이 유지되어야 되니까 선이 밑에 걸리거나 뜨거나 하면 안 돼요. 짧거나 밀어가지고 카트리지를 빼줍니다. 이렇게 카트리지와 선하고 공기를 옆에다 놔둘게요. 그리고 안에 있는 헤드를 뺄 거예요. 오른쪽 걸쇠가 있어요. 걸쇠를 위로 올리고 이렇게 빼줍니다. 그리고 회색 걸쇠를 다시 내려주세요. 그리고 뚜껑을 닫아줄게요. 이 상태에서 이렇게 실제로 헤드가 없을 때는 요 메시지가 뜹니다. 공기가 설치되어 있는데도 이 메시지 때문에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뒤로 가서 전원을 먼저 꺼줄게요. 전원을 꺼주고 코드가 있어요. 코드를 빼줍니다. 네, 뺀 상태에서 한 30분 후에 다시 역순으로 설치해서 헤드가 인식되는지 확인하고 인식이 되면은 공기 설치하면 됩니다. 예, 한 30분 됐으니까 다시 꼽을게요. 뒤에 코드를 꼽고 이제 와서 전원을 켜줄게요. 네, 이렇게 하면서 헤드가 이제 없다고 떴습니다. 지금 실제로 없기 때문에 이제 없는 상태에서 뚜껑 열고 헤드를 끼워 볼게요. 인식되는지 안 되는지. 헤드 캐리지가 가운데 왔습니다. 그러면은 회색봉을 위로 올려주세요. 그리고 한쪽 열어서 뺐던 헤드를 그대로 장착할게요. 끼워주고 왼쪽 걸쇠를 내려줄게요. 회색 걸쇠를 고정이 됐습니다. 이 상태에서 덮개를 닫아볼게요. 네, 그러면은 그 메시지가 사라지고 이렇게 화면이 나옵니다. 인식이 된 거예요, 이제는. 네, 이렇게 뜨면 여기서 만지지 말고 이 상태에서 건들지 말고 공기를 연결해야 되니까. 네, 이거 덮개 열게요. 이렇게 열면은 이렇게 옵니다. 이쪽 밀어서 선 정리를 해줄 거예요. 선 정리 중요합니다. 공급기 이제 저렴하게 쓰려고 하다 보니까 이렇게 이제 좀 귀찮아도 선 정리를 잘하면은 오랫동안 잘 쓸 수 있어요. 네, 가운데 잡고 해주고 좌우로 한번 움직여 보세요. 이게 바닥에 걸리는지 위에 걸리는지 이렇게 선이 공중에 떠 있어야 돼요. U자 모양으로. 네, 잘 된 거 확인.
확인하고 닫으면은 이제 인식되는 펌핑 소리가 납니다. 이거는 뭐 오케이 해도 되고 나중에 헤드 상태가 괜찮으면 나중에 하시면 되고 뭐 오케이 하면 정렬을 하면 됩니다. 근데 헤드 상태가 안 좋을 경우는 정렬을 하면은 색상이 안 좋을 수가 있어요. 나중에로 해볼게요. 네, 테스트 한번 페이지 뽑아볼게요. 보고서. 상태 보고서. 헤드를 이제 새로 꽂고 나면은 이렇게 시동이 되고 이렇게 테스트가 시작이 됩니다. 이렇게 해서 문제 감지 안 됐던 게 해결이 됐습니다. 껐다가 한번 켜봐서 정렬이 이제 안 뜨면은 그냥 사용하시면 돼요. 이거는 꼭 같은 바닥에 놔요, 공기를. 네, 이렇게 해서 정렬을 안 했을 경우에는 이렇게 계속 뜨니까 나중에 하는 것보다 이렇게 뜨면은 오케이 눌러서 정렬을 하면은 안 뜹니다. 네, 종이가 이렇게 출력이 되고 액정에서 완료가 떠야 돼요. 네, 이렇게 정렬 성공 떠야지 됩니다. 출폐 뜨면은 헤드 청소해 가지고 성공을 시키세요. 그래서 나중에 상태 보고서 출력해서 잘 되는지 확인합니다. 네, 이렇게 해서 헤드 인지시켜서 설치하시면 됩니다. 네, 여기까지였습니다.